여러분,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와 함께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해서 국내 증시는 또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대표님, 빠질 만큼 빠졌나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진짜 바닥 찍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나올 거는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침공까지 하면서 뭐 우리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모두 급락을 했는데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전으로 간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리아 사태라든가 뭐 아프간 뭐 철수 때도 마찬가지고 금융시장은 또 빠르게 진정이 되고 또 25일도 다행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 미국과 또 서방 국가들이 좀 그 군사 개입까지는 가지 않고 경제 제재 수준으로 한다는 그런 관점 아래 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850선 그리고 또 코스피 2,700에서 2,650선은 좀 강하게 지키면서 3월 좀 반등 또 빠르게 회복하는 것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러시아 우크라 전쟁 사태로 흔들리는 증시에서 가치주의 비중 높여야 될까요? 당연히요.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좋은 가치주들을 매수할 수 있는 적기라고 봐요. 이 전쟁 통해 돈 번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가치주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고 치자. 그러면 실적이 동반된 기업들 있죠. 성장성이 있으면서 실적이 동반되는 가치주들.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이니까 전쟁 때문에 또.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잘 모아나가야 되는 그런 종목의 대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만 잘만 주워놔도 줍줍만 해도 돈 벌 수 있는 시점이에요. 본부장님, 네. 우크라 사태 속 떠오른 수혜주 중에서 담으면 좋을 섹터 알려주세요. 개인 투자가들이 주목할 종목 업종은 역시 조선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 사태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원자재인데 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이제 2차 가스관이 일단은 폐쇄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유럽에서는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천연가스를 운반할 LNG선의 공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수혜를 국내 조선사들이 입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들 꿀 정보 다 얻어가셨나요? 포키씨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그럼 안녕.